안녕하세요.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학년 사회과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설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주제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조사기고요. 또 학습 목표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입니다. 당연히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고 실감의 콘텐츠를 활용합니다. 오늘 실감의 콘텐츠는 360도 실감형 자료입니다. 360도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이번 실감형 콘텐츠에서 종료 버튼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버튼을 조금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바닥 부분을 시선을 옮겨주시면 종료하기 버튼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보이시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 있고 비행기 모양이 있는데 여기 이 버튼들을 꼭 확인해서 한 번씩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실감의 콘텐츠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의 진행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의 도입입니다. 우리 고장하면 떠오르는 인물을 패들렛에 적어 봅니다. 자유롭게 우리 고장하면 떠오르는 인물을 적어 보고 학생들과 수업 시작하면서 고장의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첫 번째 활동으로 장영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장영실은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장영실을 알아봄으로써 어떻게 인물을 조사하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 조사기 엑셀을 적을 수 있습니다. 활동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감형 콘텐츠를 활동을 활용하는 건데요. 실감형 콘텐츠를 보면서 장영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볼 건데 이렇게 제가 만든 이렇게 활동지를 활용하면 조금 더 실감형 콘텐츠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조사 계획서도 장영실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조사 계획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봐서 마무리 퀴즈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 증평하면 떠오르는 인물 패들렛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공유 QR코드 받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QR코드로 공유를 하면 쉽게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화면 창에 이렇게 QR코드를 공유하는 것보다 이 QR코드를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더욱더 유용하게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실제로 교사가 학생들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변환할 시에 QR코드가 사라졌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 QR코드 다시 보여주면 안 되나요? 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QR코드는 프린트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공유된 패들렛에 접속하게 되면 학생들은 증평화면 떠오르는 인물을 적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김길동 학생 같은 경우에는 김득신이 떠오른다 라고 발행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김길동 학생
말고 다른 학생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증평안에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될 수 있겠죠. 그럼 그 나열된 인물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짧게 이야기를 통해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시작한 후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려면 이제 다 아시죠?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를 접속합니다. 웹뷰어에서 에듀넷에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한 후에 이제 사회 오늘 배울 4학년 1학기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교과서 7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봅시다 하고 학습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알아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들을 알아본 후에 하단에 보면 작년실 과학 동상이라는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영상자료를 한번 시청하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작년실 과학 동상이 어떤 곳인지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례실 과학동산에 대한 영상을 확인한 후에 학생들은 다음 페이지에 장례실 주제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장례실 주제망을 완성한 후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제망을 만들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조사할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더 알아보고 나오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해보자. 장영실의 발명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장영실이 발명품을 만들게 된 까닭은 이렇게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을 본 후에 역할을 나누게 역할을 나누는 건 만약에 모둠 활동을 한다면 모둠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나눠 보는 방법으로 해서 역할을 나누는 것을 정해도 괜찮고 혹시나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는 혼자서라도 어떤 역할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혼자서 역할들을 나눠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한번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역할까지 나누어졌으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여기 실감형 자료 320도 실감형 자료 우리 지역의 인물 장영실 실감형 자료를 확인하고 활동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인물은 아니지만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감형 자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1학기 사회의 우리 지역의 인물 장영실 실감형 콘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감형 콘텐츠는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3D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 있을까요? 장영실 과학동산으로 함께 알아봅시다. 견학을 가는 실감형 자료입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은 조선시대 실제로 최고의 와봤네요. 과학자인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것을 실제로 온 것처럼 조선시대의 과학기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훑어보았더니 위에 뭔가 이렇게 회전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아, 여기 보이시죠? 네, 바로 이것들이 장영실이 발명한 발명품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한번
시점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오, 여기 있네요.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돋보기 모양을 한번 시점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주일구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네, 현주일구라고 현재 남아있는 현주일구가 없어 기록에 의해 복원한 것입니다. 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실감형 콘텐츠에 맞는 활동지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이용하면 훨씬 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이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걸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분명히 비활성화된 버튼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래 부분으로 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버튼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봤던 것은 빨간 걸로 변했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지? 짠! 이거 장영실의 부산 동래현 출신의 장영실은 네, 조각이 있네요. 조선 태종 때 궁궐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활동을 반복해서 지금 저희가 다 확인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영실 과학동산에 있는 발명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장영실 실감형 콘텐츠를 실제로 보면서 할 수 있는 활동지입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에 나와 있던 발명품들이 적혀 있고요. 이 발명품을 활성화 버튼을 시점을 맞춰서 확인하게 되면 이 발명품들의 특징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특징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활동지에 정리를 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실감형 콘텐츠를 확인하고 활동지까지 완성하였으면 이제 79쪽으로 와서 민제네 모듬은 장영실의 발명품을 주제로 조사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민제네 모듬의 발명품을 한번 확인해보고 지유리네 모듬의 장영실 조사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친구, 두 교과서에 나온 조사 계획서를 확인한 후에 우리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 조사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요. 조사 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여기 교과서 77쪽에 보면 장영실에 대한 주제망이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인물에 대한 주제망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제망을 만들어 본 후에 그 주제망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 역사적 인물 조사 세우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 조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조사 계획을 완성한 후에는 마무리 퀴즈를 통해서 이번 단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퀴즈를 완성한 후에 여기에서 완성되었던 인물조사 계획서를 캡처를 하여서 위두랑에 공유하면 학생들 서로 수정할 사항들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차시 수업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